경실장입니다.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부당해고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나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전 산후 여성을 해고했을 때 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부당해고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이 사람 복직시켜야 돼요. 따르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내야 되고요. 복직시킬 때까지 반복해서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해고하면 다 부당해고냐?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법한 해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해고, 징계해고, 그리고 정리해고입니다. 통상해고는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굉장히 모호하죠. 그래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징계해고인데요. 이거는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그렇다고 무조건 해고하는 거 안 됩니다. 뭐냐 하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절차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충족했다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법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정리해고입니다. 회사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해고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인정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법원 판례가 정말로 회사가 당장 망할 지경이 아니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부당해고 결정이 나왔을 때 이 노동청,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해야 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당한 사유 중에 뭘 주장할 것이냐? 이 세 가지도 어려운 경우에 또 한 가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실제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았다는 걸로 신고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사실은 해결하기 굉장히 좋은 게 요 사유입니다. 나는 걔를 자른 게 아니다. 나는 사직을 권고했을 뿐이고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 뿐이다. 요걸 주장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법원에서는 근로자 편을 많이 들고 있어서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사와 다르게 퇴직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하면서 근로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었다 이런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리를 주장할 것인지 또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변론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뭐가 필요한지 노동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